3월에 큰 재물이 꽂히는데 주식, 부동산, 코인 등 재물은 상승에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2024년 호랑이띠 신년 운세와 나이별 운세를 이미 보셨을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호랑이띠의 2024년은 현금이 격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74년 갑인생의 호랑이띠가 재물운을 불러들이려면요. 목돈이 들어오는 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호랑이띠의 갑진년 운세는 기가 막히게 좋지만요. 그 중에서 갑인생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갑인생의 갑진년의 재물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비견과 편재의 운입니다. 이 비견은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편재. 인목이 진토를 만나니 편재라고 하는데요. 편재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돈이 따르고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사실 2024년은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갑인생의 갑진년 운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독불장군으로 살다가 혼자 낙오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힘만 믿고 돈을 긁어모으려고 일을 벌이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일을 한다고 다 돈이 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생만 하고 사람을 잃고 돈은 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2024년에는 사람을 잘 챙기셔야 재물운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재물운은 1년 내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차차 말씀드리고요.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되시는 분, 자녀의 학업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각 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명예운이 있고 승진운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었다면 승진을 하실 수도 있고 감투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상장이라도 받게 되실 텐데요. 이것이 보상으로 따라오면 금전운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내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고 툭툭 내뱉는 말, 직설적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시면요. 구설이 생겨 내 앞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돕게 되는 기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갑진년에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조금 악화될 수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장염 피부질환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1974년생 중에서 혹시 양력 6월생이 계십니까? 6월생은 인오술 삼합으로 식신운이 강해지는데요. 자, 식신은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먹을 것은 돈으로 삽니다. 예,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운기가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므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리하자면 갑진년은 사람을 잘 챙기자, 명예운이 좋다, 건강을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하기에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때는 언제인지 궁금하시겠죠? 2월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은 직장을 바꾸려시는 분,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 변화를 깨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인목이 병인을 모아 2월에 식신, 비견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상반기 중에서도 일을 하기에 가장 길한 시기가 바로 2월입니다. 3월 운세는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상관급제가 되는 시기인데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살짝 손님과 부딪힘과 손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월이 되면요, 편재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즉,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것이지요. 전혀 예상을 못한 곳에서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유산, 하다못해 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선 돈이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 5월하고 6월을 살펴보면요, 5월도 정제로 재물운이 강해지고 6월은 일복이 터지는 달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가이든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예요. 커플들은 짝지랑 불화로 인해서 싸우면 아주 빡시게 싸우게 됩니다. 꼭 호랑이가 통 크게 양보하고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7월은 신금을 만나니까 이 정관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관이란 벼슬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승진은 명예운을 뜻하는 겁니다.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내가 승진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인간관계를 돌아보시고요. 배신자를 처단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배신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두루 잘 보살피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신다면 중반기에는 배신자가 아니라 기인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7월에서 9월에 흐르는 운은요, 일단 7월은 승진하지 못하셨다면 8월 이후에는 명예운이 살아나게 되어서 8월을 지나 9월에 다시 한번 승진운의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셨다면 한 번 더 기운을 내시고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0월은 매매나 매입 문서에 도장을 찍을 일을 시도해보면 좋겠네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소소한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11월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을의월이 되어서 을목을 만나니 겁재가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신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의 재물이나 내 노력을 가로챌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나의 공을 가로채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신다면 12월에는 다시 식신이 들어옵니다.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금전이 들어올 텐데요. 직접 발품을 파셔도 좋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행복한 1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